왕눈이 블랙박스 달아드렸고 좌측에 3단 스위치로 이제 껐다. 방자리 걱정은 필요 없지. 이음새 이렇게 한번 감아주고요. 뭐 다 감는 거 아니야. 한 번만 감아주면 돼. 위로 싹 집어넣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 이렇게 캡테를 묶어드렸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묶으면 되고요. 이거 안 뚜꾸이라면 안 되지. 그거 사람 새끼 아니지. 뚜꾸이, 내비 형님은 뚜꾸이랍니다. 안 뜨는 경우도 있어. 이제 뭐 몇몇 차들 있지. 아주 일하기 지랄 맞은 쓰레기 차들. 예.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싹 집어넣고. 예. 여기 이제 캡 타이머 고정하고, 구멍으로 집어넣어서, 적지 포인트 혹시 잡아주고, 여기다 이제 이렇게, 손 닦고 이제, 저는 이제 썬루프하고 이제 시가에다 묶어드렸습니다. 잘 되나 확인해볼까, 한번? 껐을 때. 주차 녹화, 스타트. 파킹 레코딩 스타트라고 해야 되나? 예. 잘 끝났고요. 예. 마무리. 잘 됐어요. 예. 부처님 오신 날, 예, 또, 할렐루야 외치니까. 또 오시네, 손님이. 뭐, 일할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소개받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 전문가의 의견을 따서 가는 거지. 소개받고, 고향 똑같다고 가면은, 어땠다? 예, 뭐, 더 받는 건 말 안 하겠는데, 나도 더 받기도 하지만은, 더 받는 거 말고, 뒤통수를 맞지. 어떻게? 일을 개판으로 한다. 그게 문제야. 일을 개판으로 하니까. 자, 완벽하게 들었어요. 깔끔하게, 자신있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멋있게 끝났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 뭐, 에? 본인 마음 자체를, 예, 그 부처님이나 또는 예수님, 예? 성경에 나온, 성경 구절, 예, 법구경에 나온 대로, 예, 예,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자신이 마음이 예수 같고 내 자신의 마음이 부처 같아야 예. 그게 진짜 사람 새끼지. 자신의 행동은 좌빨처럼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나 절을 댕겨. 그럼 안 되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도 약간 나도 100%가 아닌 70%에 가까운 인간이니까 100%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많이 힘드네요. 예. 깔끔하게 했습니다. 예. 너무 작업 잘했네. 내비 형님은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 이상 내비의 연금술사고요. 오늘 잘 쉬시고 여름이야 이제 어떡하면 좋아.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